기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몰랐다, 송구스럽다며 우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도 자당의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. 현재 이 대표 부친 소유의 토지는 행정당국이 행정처분 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친은 불삭기를 동원하며 잡목을 제거하는 등 영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실상 농지법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에 3번이나 출마한 현재 대한민국 의전서열 7위의 제1야당 대표입니다. 그 책임과 무게를 고려할 때 송구스럽다 외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 대표의 태도는 참으로 가볍고 무책임합니다. 또한 부동산 투기 척결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. 이 대표는 당시 유학 중이어서 몰랐다고 합니다. 설사 그 당시는 그럴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다릅니다.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새누리당 공천 서류에는 직계 존속의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었고 고지 거부는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대표는 당시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 심사가 엉터리로 진행되었거나 이준석 대표가 거짓으로 공천 신청을 한 것이 됩니다. 전자는 국민의힘 공천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후자는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미 끝난 일이라며 구렁이 닦는 듯 염치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납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.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 척결을 요구하는데 제1야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지, 그러고도 여당의 부동산 투기와 정책 실패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시민들은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이 대표는 스스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본인과 직계가족을 포함한 부동산 조사라도 자청해야 합니다.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무게에 걸맞은 보다 책임있는 입장과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